서량은 가장 대중적인 딸기로 마트에서 딸기를 구매할 때 특별한 품종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대부분이 서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확과 재배가 쉬어 많은 농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소개할 딸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맛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과육은 부드러운 편으로 산뜻한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좋습니다. 첫맛은 상큼하고 입안에 남는 단향이 좋은데요.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선홍빛을 띠고 반으로 갈랐을 때 속이 비어 있는데 이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품종의 특징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되어 2월까지 딸기철 내내 맛볼 수 있어요. 딸기를 먹으면 항상 하는 생각. 이 딸기가 엄청 크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만족시킬 딸기 킹스베리가 있습니다. 킹스베리는 보통 딸기보다 큰 크기로 서량을 확대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요. 잘 익은 킹스베리는 망고 혹은 복숭아 맛이 나기도 하며 크기가 더 커서 먹는 식감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싱거운 킹스베리도 있으니 고르실 때 단내가 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금실과 죽향은 수확량이 적어 비싸지만 당도가 높은 딸기입니다. 금실은 표면이 매끈하고 붉으며 끝이 살짝 둥근 편으로 속이 비어있지 않아 꽉찬 과육과 단맛을 느낄 수 있고 은은하게 나는 복숭아 향이 특징입니다. 금실은 11월부터 나오기 시작해 빠르게 맛볼 수 있습니다. 죽향은 담양에서 개발한 딸기로 살짝만 맡아도 특유의 향이 짙게 나고 깊고 진한 단맛이 납니다. 죽향은 1월부터 나오지만 2월이 제철이기 때문에 2월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가격에 맛 좋은 죽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금실과 죽향은 모두 경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서량보다는 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덜 익은 딸기처럼 보이시나요? 덜 익은 딸기가 아니고 만년설이라는 딸기입니다. SNS에 인증샷 올리기 딱 좋은 이 연분홍빛 딸기는 덜 익은 딸기 같아 보이는 비주얼이지만 반전으로 신맛이 없고 단맛이 주를 이루고 과육이 부드럽게 입안에서 뭉개집니다. 독특한 딸기를 먹어보고 싶다면 만년설을 추천해요. 이 정도의 깊은 딸기 정보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이 영상 하나면 이제 어디 가서 나 딸기 좀 먹어봤다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드린 딸기 가이드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